다음 목적지입니다. 어. 문화 유랑단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아. 문화 유랑 2014km 아홉 번째 목적지는 안동 구미. 슝. 경상북도 안동과 구미로 떠나겠습니다. 유교 문화의 역사가 깊은 도시, 전통 예절이 살아있는 안동. 600년의 역사가 보존된 하회마을은 해외 유명 인사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안동에서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하회마을입니다.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유유히 흘러가는 나룻배. 태백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부용대와 잘 어울립니다. 잔잔한 물결과 고즈넉한 하회마을이 절경을 이루는데요. 이번엔 하회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안으며 흐르고 있어서 하회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풍산유씨 가문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동성마을. 봄을 맞아 하회마을에도 벚꽃이 가득 피었네요. 문화 유랑단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아, 저는 이 하회마을 처음 와봤는데 벚꽃이 기가 막히네요. 바로 미션 드리겠습니다.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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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둥. 아, 이거 되게 좋다. 뭔가 첫 번째 미션, 안동에서 유명한 밥상을 찾아가세요. 와! 안동의 유명한 밥상은 대체 뭘까요? 유명한 밥상이요? 강고등어 밥상. 안 찜닭. 소주 밥상은 없을 거고. 소주 밥상이 웬 말입니까? 안동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문화 유랑단에게 체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체험 과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밥 주세요. 태일 씨는 오늘 늦으셨으니까 선택권이 없이 그냥 드리고요. 아, 그런 게 없어요. 싫어 싫어. 5시간 전. 오늘은 저희 둘이 떠나는 여행. 아침인데 태일 형이 보이질 않네요. 보셨어요? 아직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태일이 지각을 해 세 사람은 결국 휴게소에서 만났습니다. 지각. 안녕하세요. 지각. 지각 아니야. 나 여기 내가 얼마나 일찍 도착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 저는 약속 장소가 만남의 광장인 줄 알고 만남의 광장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어허, 지각생이 말이 많습니다. 사과 안 하신 거예요? 뭐. 사과 생각 없는. 죄송합니다. 이리 하야 태일은 어려운 체험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원과 서현 중 누가 양반이 될까요? 시원은 양반 체험, 서현과 태일은 돌쇠 체험입니다. 양반! 아, 제가 말했잖아요. 원래 전 원래 양반이었어요. 전 원래 양반이었어요. 아, 나는 맨날 나는 이제 기대를 안 해요. 나는 이제 내가 좋을 거 걸릴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시원이 이렇게 웃는 이유는 뭘까요? 아, 이거. 아하, 물지개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뭐야 이거? 알 것 같아. 이거 본능적으로 알 것 같아. 구름의 아이콘 돌쇠드. 체념한 듯 물지개를 치는데요. 빈통이지만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가거라. 돌쇠들, 돌쇠들 보내는 이 기분 참으로 통쾌하도다. 네, 어서 더 빨리 달리지 못할까? 양반 시원이가 돌쇠들을 제대로 부립니다. 걸음걸이가 늦다, 달려라! 흙탕물 같은 거? 물을 길어 항아리 채우는 것이 그래요. 오늘의 체험 과제. 이렇게 하회마을은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완전 무겁네. 됐다. 하나, 둘, 셋! 유아! 셋! 유아!
아이고, 오빠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어마어마한 무게에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인데요. 물 가져오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지 새삼스레 깨닫는 돌쇠들입니다. 와, 이게 막 뒤에서 누가 끌어당겨요. 시원이가 밀고 있어요. 오! 끈을 묶으면 다시 고통이 시작되니까. 물동이 메고 이고. 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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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며 물동이 메고 이고 메고 지고 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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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며 물동이 메고 이고 한편 양반 시원이는 유유자적 안동의 벚꽃길에서 봄을 느껴봅니다. 저기 그네가 있어. 내가 양반 신분에 그네를 타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타보겠소이다. 재밌게.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양반 시원이. 슈. 돌쇠들이 와서 밀어줘야 되는데 어우, 양반이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 안 해보던 거 하려고 하니까. 살짝 외로워 보이긴 하네요. 이번엔 마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는 낯설지가 않구려. 충효당은 실학의 대가였던 서해 류성룡 선생의 종택인데요. 저서와 유품이 그대로 남아있어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해마다 류씨 가문의 종부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전통 문화들이 전시되어 있기도 한데요. 안동의 상징 바로 하회탈입니다. 각시 양반 막 다르네요. 저도 쭉 보니까 웃는 양반 탈이 제일 좋습니다. 저부터 다 가졌어요. 저도 다 가지고 싶네요. 하회탈처럼 스마일. 어때요? 비슷한 것 같죠? 하회 마을의 또 다른 문화, 하회 별신구 탈놀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별신구에서 유래한 이 탈놀이는 500년의 깊은 역사를 가진 하회 마을의 자랑입니다. 안동의 또 다른 문화를 찾아서 출발. 이곳은 임청각인데요. 퇴계 이황 선생이 직접 새긴 현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임청각을 청소하고 계신 이분들은 누굴까요? 오늘 저 안동문화지 키미가 예. 오늘 저 봄 청소한다고. 지킴이요? 지킴이? 안동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가꾸는 분들입니다. 문화지 키미는 1999년도 6월 달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 안동의 문화재가 여기도 풀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지켜가 이제 계속 해줬다는. 아, 이렇게 문화재 관리하시고 하시는 걸 하시는구나.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같은. 안동의 수많은 문화재들을 직접 쓸고 닦으며 시민들에게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이들. 안동 문화 지킴입니다. 문화재 청소 시작. 안동의 문화재들은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어서 더욱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안동은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마루라든가라든가 고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으셔서 자주 찾아가서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의 유명한 밥상은 언제쯤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안동의 유명한 밥상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밥상으로는 헛제사밥이 제일 유명해요. 헛제사밥? 예. 가장 유명한 거라 그러면은 밥상. 밥상. 헛제사밥. 근데 헛제사밥이라고 있고요. 헛제사밥. 힌트를 모아본 네. 결과 헛제사밥이 유력합니다.
하나 둘 셋 허채사밥 딩동댕동 슬로우쇼에 먹으러 가면 되는 거야? 네 이제 먹으러 가시면 어? 열심히 청소한 당시에 떠나라 먹어라 아 난 걱정했는데 안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음식 허채사밥 마치 제사를 지낸 것처럼 음식들이 정갈하게 제기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걸까요? 아 이게 그러면 지금 헛제사밥 예, 차려진 건가요? 이제 뭐 제사 없는 날에 선비들이 불 공부하다가 밤에 이제 야참을 먹고 싶었는데 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제사밥처럼 해서 먹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헛제사밥이 아~ 그러니까 유래가 된 거예요. 선비들이 야참 그냥 막 차리라 그런 게 좀 미안하니까 제사 네, 있는 것처럼 네. 아 그런 거구나 내가 네. 지금 오늘 제사 있으니까 차려라 네, 제사 음식이니까 그냥 간장이 허채사밥은 각종 나물과 간장을 넣고 비벼 먹는 음식인데요 비빔밥과 비슷하지만 그 맛이 독특해서 안동에서는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통합니다 계란이랑 있는 거 보니까 어 묵도 있다 네 묵이장 어. 나물이 살아있네 어떤 맛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나물이 살아있지 그 나물의 배율이, 비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들어간 나물들이 취나물 향도 되게 강하고 아예 그 조합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물이긴 나물인데 비빔밥용 나물들은 아닌 것 같아요 딱 제사 때 먹는 그 나물 느낌이에요 빨리 밀고 나와 그리고 자 이제 맛있게 드셨으니까 미션 배도 채웠겠다. 두 번째 미션이 주어집니다. 아,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또 그냥 또 바로 나 가운데. 간고등어. 서연과 시원은 간고등어를 페일은 장승을 선택했습니다. 간고등어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또? 나 가서 장승처럼 서 있으면 되는 건가? 오케이. 네, 이제 각자 선택한 거에. 문화 장인들을 만나러 가시면 됩니다. 이번엔 안동의 문화 장인들을 만나러 출발. 장승 만들기로 유명한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목서관. 둔탁한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니 커다란 나무를 열심히 깎고 계시는 이분. 중요 무형문화재 제108호 장승을 만드는 김종흥 장인. 독특한 추임새를 넣어가며 장승의 혼을 불어넣는 장인의 모습에 타일이 덜컥 겁을 먹었네요. 작업을 너무 열중하셔가지고 예. 푹 빠져서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감히 말씀을 못 걸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되게 힘들어 보이네요. 얼핏 보기에도. 어, 장승은 자기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되니까. 아 길어, 여기 길을 여기 손, 예. 여기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쪽이 얼굴 부분인 것 같긴 하네요. 예, 이제 여기 눈이고. 예. 눈, 코, 여기 이제 이빨을 열으면 될 거예요. 아, 이빨 예. 여기다가 이제 또. 예, 예. 장승은 역할은 그 예. 우리가 그 조상들이 민간 신앙 차원에서 예. 우리의 수호신이죠. 그래서 장승의 표정은 좀 무서워야 됩니다. 마을이나 사찰의 입구에 세워지는 장승은 옛날부터 잡귀나 질병을 쫓아내는 수호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태일이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예. 천하 대장군이랑 예. 지하 여장군이랑 예. 두 분이 혹시 부부? 그렇죠. 아 맞죠. 예. 맞죠. 예, 예. 네. 볼 때마다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장승은 또 이런 만들어 가지고는 세울 때는 그 합방을 해요. 결혼을 시킵니다. 같이. 아, 아 그럼 그 합방 그렇죠. 합방 결혼식을 박식으로 절차가 이제. 있나요? 그렇죠. 남녀로 쌍을 이루어 세워지는 장승은 사람들의 안녕을 기리는 만큼 정성과 혼을 담아 만듭니다. 다소 거친 작업인데 장인의 손은 괜찮은 걸까요? 손이 예, 와. 예 구독사는 많이 배겠죠. 전부 다 이제 구독사를 팔뚝이나 이런 팔씨름 진짜 예. 잘하실 거예요. 팔씨름 장인의 손. 예. 이게 지금 여러분 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 몇 년 만드셨죠, 장승? 한 30년. 30년 장승 만드신 손에 단단히 박힌 굳은 살. 장승과 함께 해온 30년의 세월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한편 시원과 서연은 간고등어 장인을 만나러 갔는데요. 50년 간제비. 간제비 명인. 아 간제비 명인집이네. 빨리 가봅시다. 제가 모실까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실제로 하고 혹시 하고 계세요. 이 간집이 명. 다행히 간고등어 장인을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 50년 간집이 인생 이동삼 명인입니다. 어디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게 고등어. 네. 뭐 말하자면 간치고 있습니다. 간. 손짓 한 번에 소금이 일직선을 그리며 뿌려집니다. 근데 고등어를 바닷가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왜 여기 간고등어가 이렇게? 그걸 내가 이 얘기를 좀 하지요. 네. 부산 시까지 올라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이틀 걸린다고 뭐 잡아봅시다. 장사꾼들이? 아, 거기 실고 올라가면은 완전히 비포장도 오르지요. 뭐 해열도 오르잖아요. 중간에도 거기 썩어 빠진다고요. 썩으니까? 썩으니까 중간에 오다가 그 소금을 쳐야지 내려가지고 내장 빼고 소금을 쳐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맛이 없어요. 해안에서부터 안동으로 고등어를 운반해 오던 장사꾼들. 안동으로 오는 긴 시간 동안 고등어가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쳤는데요. 이것에서 간고등어가 시작됐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음식이죠. 이 소금이요. 딱 지면은. 그럼 명인의 간 잡는 비법을 좀 볼까요? 소금 한 줌 쥐어서 샥! 참 쉽죠? 제 맛이 나요. 안 그러면 제 맛이 안 납니다. 이 양이 중요한 거네, 양. 그렇지. 소금도 좋아야 되고, 고기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것이 딱 맞아야 돼요. 요게 딱 지면 딱 맞아요. 잠깐, 이 소금에 특별한 게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 전라도 천일염인데. 천일염, 전라도 천일염. 이 소금을요, 간수가 3년 빠져요, 3년. 3년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은, 간수가 안 빠지면은, 제맛이 안 나요. 제맛이 안 나요. 절대 제맛이 안 나지요. 이렇게 소금을 치고 나면 하루 정도의 숙성 시간을 거쳐서 깊은 맛을 내는 간고등어가 됩니다. 혹시 이걸 이렇게 해봐도 될까요? 야, 한번 해보지 뭐. 아, 그 괜찮을까요? 야, 한번 해봐요. 저게 근데 음식을 망칠까 걱정하는 서연이 잘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길 지켜줄 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소금을 딱 한 필요 봐요. 내가 들 모으니까 한 필요 봐요. 계속? 조심스럽게 소금을 한 줌 쥐어서 그거는 뭐 많고 적고 간에 뿌려보는데요. 야, 한 번을 아니, 이게 뭔가요? 이게 스님이 중요하다. 이게 스님이 쉬어. 시원은 잘할까요? 말만 청산유수입니다. 어렵다. 오, 어렵다. 이게 소금이 가루에 이래지 한 군데 이래도 안 되잖아. 하루 열다 보면, 그래가 하루 몇 마냥에서, 꼼수 부리다가 혼쭐이 나네요. 음식은 정성이 필요하답니다. 한눈에 봐도 명인의 솜씨가 우월하죠. 아예 안 되죠, 이거 이러면. 그러니까 하루 몇 마리 못 하겠는데? 못해. 그게요. 다리 보기 수업이든 그래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오시는 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되나요? 그러면은? 예. 이거 그냥 망치라고 그래요. 테일은 양손에 연장을 쥐고 장승깎기에 도전을 해 봅니다. 한강 거기서 와. 대학로에 그 사람 참 재밌게 했어. 키 딱 맨날 길 찍지? 이제 나이도 아마. 힘세는 요란한데 어째 영 힘이 없네요. 보기보다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진짜 안 파인다. 이게 볼 때는 그냥 한 번에 팡팡팡 치면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안 파인다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오, 이게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야 되네. 매끄럽지 않지만은 투박하지만은 우리 심성들이 여기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이 선현들의 모습 아주 근엄한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아주 표정들이 아주 인자해 보이고. 장승의 우직함을 닮은 듯 30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장승만을 고집해온 김종훈 장인. 그 열정으로 빚어진 수많은 조각품들이 바로 살아있는 문화재이자 예술입니다. 장인의 수고와 노력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우리 문화 아닐까요? 한국 대표로 쓴 것이 장승. 나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지켜줘야 되고 이 땅에 가장 먹과 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멋입니다.
우리 고등어 맛을 한번 봐야 돼. 아, 어, 맛을 한번 봐야만이 제맛이 난다. 네. 아니 난다. 네. 그쵸? 예, 그 맛을 한번 보도록 우리가 합시다. 와! 아저씨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시나 보다. 간제비 된 고등어는 맛있게도 구워지는구나. 유랑하는 소리에겐 고등어 구일 봐도 좋은걸. 그럼 이제 우리들도 고등어 구일 먹을 수 있네. 둘이면께 하나 죽어도 몰래. 어. 와. 자, 간고등어 맛을 볼 시간인데요. 맛있어. 예, 고갈비 좀 아까. 정말 군침 도네요. 전 살코기네. 와 이거 봐, 와 이거 봐, 이거 봐. 그저 먹기 바쁜 두 사람 어떤 맛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게 명품. 아니 딱 맞아. 아니 맞 진짜 맞아요. 근데 아마 서현이랑 제가 친게 나왔으면 한쪽으로 엄청 짰을 거야. 한 군데 저희가 이렇게 친거를 어떻게든 택배든 뭐로든 주시는 분에게 죄송합니다. 얼찌. 생일염으로 염증한 덕분에 서현아. 살이 쫄깃쫄깃해지고 고갈비디오 특유의 비린내도 사라졌는데요. 진짜 맛있어. 이쯤 되면 진짜 안동의 자랑이라고 할 만하죠. 감고등어 찾았다! 찾았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문화 유랑! 문화 유랑단의 다음 여행지 경상북도 구미로 이동합니다. 구미는 1970년대 초에 만들어진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인데요. 더불어서 내륙에서는 최대 규모의 첨단 수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불교 역사를 가진 마을도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을인지 직접 가볼까요? 이곳은 이제 신라의 불교를 처음으로 전한 아도화상이 이제 숨어서 살던 마을이고요. 그러니까 신라에 처음으로 그 불교가 전파됐던 그런 마을이네요. 거기가 여기구나. 대단한 마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불교 느낌? 고즈넉한 느낌이 마을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신라 불교를 전파한 아도화상의 발자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 불교의 씨앗이 시작되는 역사 깊은 곳. 그리고 새마을 운동 종주 도시를 선포한 구미. 여기서 그 흔적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이 담긴 기념 동상이 문화 유랑단을 반깁니다. 이 동상에 살아나는 게 막 이렇게 열심히 살자 막 그런 거 아니야? 보릿고개를 극복한 혁신적인 정책이었던 새마을 운동은 그 우수성과 역사를 인정받아서 지구 반대편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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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희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진짜 머물던 곳인 건가요? 예, 예. 여기서 이제 태어나시고 연방에서 그다음에 국민학교 중학교 아니지 고등학교 사범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기 계시고 공부하는 방이고. 60년대까지만 해도 낡은 집이었던 이곳은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옷이 있어요? 이번엔 새마을 시대의 기분을 느껴볼까요? 이거 TV에서 보던 그건데. 아니, 저희 그냥 예, 저희 문화유랑단 새마을 운동을 추억하라.
조끼와 모자가 꼭 맞춘 듯 잘 어울립니다. 문화유랑단의 대한 뉴스. 70년대 정신이 서려 있는 새마을 운동은 도시와 농촌의 큰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혜와 온 국민의 실천이 함께 빛났던 정책입니다. 안동 구미 여행은 어떠셨나요? 뭔가 좀 약간 저는 여유로운 느낌? 날도 이렇게 따뜻하고 그래서 여유롭고 평온한 느낌으로 좀 여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다들 그 분위기 자체도 좀 소박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저도 되게 편안하게 즐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동에서는 어떤 그 옛것을 봤다면 여기서는 옛 정신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1, 2, 안동 구미 여행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랑단이 간다. 문화 찾으러 간다. 이번엔 어디로 갈까? 한번 찾아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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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네. 문화유랑 2014 대망의 마지막 여행지 7번 국도를 따라 동해안으로 갑니다. 삿도를 찾아 떠난 여행에서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이 펼쳐지고 난데없는 곤장 세례를 맞는 시원이 대체 무슨 일일까요? 강원도의 깊은 맛, 오징어 순대를 맛보다 여기에 몽글몽글 부드러운 초당 순두부까지 섭렵했는데요. 동해, 강릉, 속초, 그리고 고성까지 7번 국도를 따라 펼쳐지는 문화유랑단의 마지막 여행을 기대하세요.